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이로 인해 국내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매일 뉴스마다 어려워하시는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도 긴 어둠으로 인해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좌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에게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벅찬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과연 성공할 유전자를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성공할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저는 운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과연 운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단지 이 운에 기대서만 부자가 되었고 삶에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 대기업에 사원 뽑을 때 제비 뽑기만 해도 되겠죠. 그 어려운 시험 공부, 스펙, 경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겠죠. 미국의 한 논문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80% 정도가 2년 후에는 당첨 직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운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부분 개입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운이라는 것은 언제 작용하고 누구에게 올까요? 운이 좋은 사람은 과연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네, 답은 바로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이야기죠. 즉 과정의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고요. 단지 결과에만 작용하는 것이 이 운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을 얻을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운을 얻을 행동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운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운은 절대 대충대충 원하는 사람,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학문에서 말하는 세상 불변의 절대 원칙, 반드시 준 만큼 얻는다 이 말이죠. 네, 이 운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본인의 열정, 노력, 고통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로 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방해서 경험이라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방입니다. 흉내를 내거나 따라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 처음부터 창의적인, 독창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앞서간 사람, 여러분들의 모델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흉내내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모두 외국의 선진 기업들의 시스템, 체계, 인력관리,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흉내낸 모방한 것들입니다. 절대 모방을 하지 않고서는요. 자신의 독창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의 모델이 된 사람을 흉내내세요.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양의 성공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동양의 성인으로 불리는 공자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은 모방과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이 모방이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어른을 흉내내면서 삶을 익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씩 경험을 만들어가고요. 이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 독창성을 가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흉내를 내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는 흉내내세요. 한국 최고의 기업을 만드신 이건희 회장님도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행동을 흉내내라라고 말하셨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가 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셨다면요,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아놀드 슈와제네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를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라. 이 목표에 대한 갈망은 삶의 추진력이 된다. 이를 늘 상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이 즐거움이 결국 삶의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1000m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해도 500m는 갈 것이지만요, 100m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성공을 해도 100m밖에 못 갈 것이니까 말입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순간을 상상하시면서 늘 웃으세요. 이것을 우리 학문에서는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운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를 얻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한 문장 쉽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요,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문장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일 것이고요, 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거부였던 사람 중 하나인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처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든 성공을 하실 겁니다. 절대 실패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물론 진실해야겠죠. 정직해야겠죠. 거짓말을 하셔야겠거든 세상 누구도 모르게 영원히 밝혀질 수 없는 거짓말을 하세요. 물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쌓아올리신 그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운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의 모든 단계를 익히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든 다 성공하실 겁니다. 이제는 운이 여러분들을 돕는 단계입니다. 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운과 나쁜 운이죠. 예, 맞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쪽으로 가고 나쁜 운은 반드시 나쁜 쪽으로 갑니다. 긍정과 부정, 과연 어느 쪽이 좋은 쪽일까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좋은 운이 몰려올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쁜 운이 몰려오게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 마지막 5단계가 하늘의 명, 즉 운을 얻는 단계이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운만 쌓일 것이고요, 이로 인해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실 겁니다. 오늘은 진인사 대천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은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한다 라고 말이죠. 오늘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모든 운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